안녕하십니까. 전해 전쟁의 화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 전쟁의 화천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예, 이무영입니다. 예. 지금 저희 전해 전쟁 금요 방송이 이제 저희 둘이 이제 나대찬 위원하고 당근호찬진 둘이 진행을 했는데 못 보신 얼굴, 아니 많이 보신 얼굴인데 저희 전해 전쟁에서는 처음 보신 얼굴이 계실 겁니다. 반가운 얼굴일 수도 있고 또 괴로운 얼굴일 수도 있는 그런 얼굴인데, 자, KRA 해설위원이에요. 이무영 해설위원 오늘 저희 방송에 긴급 투입이 한번 돼 봤습니다. 고배당 총정리를 지금 옆에 동네 옆집에서 하다가 이제 팀을 새로 꾸려 나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근데 이제 그 꾸려 나가는 기간 전에 그래도 방송의 의욕을 갖고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요일 또 요즘 또 적중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의 전쟁 팬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자, 우리 나대찬 위원은 뭐 다 아시니까 저기를 하고 우리 이무영 위원의 소개말 인사말 잠깐 하고 시작을 하죠. 예, 뭐 한 주 방송이긴 하지만 제가 이 그 새로운 또 방송을 꾸미는 과정에 좀 틈이 좀 있어가지고 이 우리 두 분 우리 허찬전 의원님과 나대찬 의원님 평소에 제가 또 존경하고 이 좋아하는 두 형님께 이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렸더니 또 흔쾌히 역시 또 이 방송에 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이 배려에 의해서 제가 방송하게 됐는데, 이 두 고수 또 워낙 또 많은 사람 팬 여러분들께 또 전해전쟁이라는 프로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또 이모형도 거기 누가 되지 않도록 두 분 위원님과 오늘 좋은 방송, 알찬 방송으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구도 그 좀 대타들이 어떨 때 큰일들 한 걸씩 해줘요. 네. 네? 그 야구도 잘 아시잖아, 우리 이무영 의원.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대타로서 기용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뭐 홈런은 못 치더라도 뭐 3루타, 2-3루타는 한번 쳐주기를 바라겠고. 네, 맞습니다. 자, 승부 경주 공지 들어갈게요. 당근 허천진이 제일 먼저 승부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당근 허천진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이어서 가는 경주가 이제 우리 이무영 의원도 승부 경주 하나를 팬 여러분들께 좀 좋게 아주 적중을 좀 제대로 된 적중을 좀 만들어 드릴 것을 골라라 그래갖고 5경주를 골랐어요. 당근호 찬진 4경주, 그 다음에 이무용 위원 5경주, 그 다음에 나대찬 위원은 파이널 마지막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4, 이무용 5, 나대찬 10경주. 자, 4월 6일 금요일 부산 경마 UCC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계 경주는 일요일날 특히나 뭐 저배당들이 일색이 나왔는데 뭐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저희 뭐 방송 뭐 여러 마리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 지나가면은 만화에 세 마리, 셋이서 진행해도 세 마리 정도 그 안에서들 전부 적중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도 부디 좋은 적중이 일어나길 기원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거리 1200m 혼합 4군 마필 8도 단촐한 접전 구도입니다. 자, 나대찬 위원님 1경주에 강하게 보는 마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경주는 혼합 4군 1200m 뭐 8마리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신마 7번 와일드 명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UCC에서 말씀을 드렸던 신마가 뉴레코드란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1200m에 바로 입상을 하면서 막 깜빡이 매당을 지켜냈는데, 금하필과 주행심사를 함께 치루었고요. 와일드 명운은 대가리를 치면서 주행심사를 여유롭게 통과를 한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스톰캣 계열의 마필이고요. 부계 쪽이 그렇고요. 주목을 하셔야 할 부분이 그 외조부가 점프 스타트란 마필입니다. 점프 스타트의 자마가 지난주에 19조 김영건 마방의 1400m 데뷔전에서 여유롭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던 IM 넘버원이란 마필이에요. 자, 혈통적으로는 장거리에서의 활약은 기대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주행심사도 상당히 잘 받았고 조교도 한 달 내내 3월 달 내내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1200m 경주 거리를 무난히 극복을 하면서 7번 와일드 명운이 실전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관 마주는 샌드아이 샌드자왕 4조에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9조에는 또 유명한 그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동투자, 바로바로 능력 되면 때리는 마주예요. 예, 또 마방도 또 김영관 마방도 바로바로 또 때리는 집이고, 그러니까 마주하고 조교사가 어떻게 보면 어울린다. 예? 파워가 숨기고 이러지 않고 때리는 그런 마주하고 조교사이기 때문에 좋고,
자이무영 위원. 예, 중계 1, 부산 이제 1경주가 사실 지금 6번의 미스터 와이와 7번의 와일드 명은 여기에 이제 3번, 5번의 행복어 등 이 세 마리가 인기권에 이제 배당판 좀 주는 잡을 텐데, 자, 우리 나대찬 위원님께서 이 혈통과 열심히 잘 풀어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파트너로서 저는 한 마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의 미스터 와이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좀 실망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발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코너 이후 근성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이 조금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자, 이번 새벽 주기를 보니까 이 천리 광풍이라는 놈하고 병합 쪽에 하는데, 이 내측에서 이 고개 쓰는 거하고 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수가 또 유현명 기수 아닙니까? 최근에 조성곤 기수보다 오히려 김용근, 유현명 기수, 이 서울에 와서 뚝선배까지 재패를 했던 이 유현명 기수의 이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편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6번의 미스터 와이가 앞선을 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수 교체까지 하고 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6번의 이 미스터 와이 이 녀석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티골드하고 두 마리를 냈을 정도로 마방에서는 승부욕이 일단 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다음에 1번 위닝전사나 행복오뜸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다음 순위로 갈 텐데, 일단 인기만 두 마리가 또 되는 말들이고, 저는 배당만 한 마리만 말씀드릴게요. 2번 러닝존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명신이가 기승을 하고 공사초 때 그래도 주행검사를 통과한 마필인데, 주행검사하고 실전 기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모습 보니까 완전히 후미 외곽을 외열을 상당히 돌면서 좀 느낌이 찜찜하게 탔던 걸음이고, 여기 또 김영근 기술의 안장 변화라면 뭔가 공속마방에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상위공 우승시대란 마필과 병합하는 모습을 보는데 뭐 근성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당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경주입니다. 선사 100m 국내산 5급 마필 13대 접전구도. 요거는 우리 이무용 위원이 세게 보는 말 있으면 먼저 한 마리 얘기해봐요. 예, 일단 이번 이경주는 사실 뭐 편성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완전히 부진마들이 모여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와도 왜 이놈이 들어왔을까라고 의문보를 달 수 없는 요런 레이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번에는 편성도 그렇지만은 컨디션의 변화가 너무 와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 외곽 게이트지만은 이 10번의 비사이로라는 놈인데요. 이 정동철 기수가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놈이 24주 이 김길중 마방은 원래 조금 이 작전 마들이 많아가지고 배당으로 많이 때리는데, 박성광이도 있었고 뭐 이대현 기수 많은 기수들을 태우고 있지만은 이 정동철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 이번에 비사이어로가 행운나비하고 병합조기를 붙입니다. 내 측에서 상당히 말 자체가 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편성을 한번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마표를 보니까 이경주에 나와 있네요. 10번에 비사이어로. 이 비사이어로 한번 뚫고 비가 오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금요일날 비사이어로 한번 멋지게 한번 고배당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나 바랍니다. 고개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2월 12일 날 이미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량 기수인 정동철 기수의 안장이라면 이변의 소지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대찬님. 저는 5번 동방의 별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배당을 터트리고 오는 기수가 이대형 기수죠. 이대형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스피드를 보강을 했고요. 자, 5번 동방의 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부족합니다만은 최근의 경주에서 계속해서 끝걸음이 살아올라오고 있어요. 부진마 편성은 앞장 나서는 놈이 장땡이라는 경마장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선두권 공략에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5번 동방의 별이 앞선이 불안한 가운데 드디어 추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고 상태나 걸음 자체가 데뷔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형 기수가 빠르지 않은 페이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면은 5번 동방의 별이 종반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이제 허접하니까. 네. 얘기한 거지. 인기마로 팔릴 전력들은 이제 천하대장군, 김영근 기수, 지난번에 빠른 흐름에 좀, 몰렸던 마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피 커맨더, 점차적으로 이제 걸음이 조금씩 좋아지는 놈들,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겠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 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전부 다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복대복으로 가자. 네? 12번 로드 투 프린스. 공유초 9에 통과를 했어요.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 천상에 대만한 마필이 이 기록에 통과를 하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건 1000m고 이건 1400인데 지난주 아까 1경주 말씀드렸다시피 IM 넘버원이란 마필을 1400에 대고서 때린 집이 이 김용관 마방이에요. 게다가 박성광 기수의 직조를 해서 때린 말이 IM 넘버원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1400을 아예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조는 기수한테 먼저 태워줘요. 네. 네, 그러니까 로드 투 프린스란 마필이 지난주 제2의 IM 넘버원 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배당의 가치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상경주 1200 국내산 5군 마필 12두의 접전구도. 자, 이건 나대찬 의원이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번 아베크 뚜아입니다. 아베 기수죠. 금요일 날 이제 부산 경마장에 정식적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이제 1번인 용병이죠. 네. 아베크 뚜라는 마필은 불어예요. 해석을 하면은 너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한구라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6번 비주얼 퀸 정도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데뷔전 1200m 거리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행 심사를 사력을 다해서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선두력을 갖춘 5번 아베크 뚜아가 자, 최근 선입권에서 결정력 부족을 노출하면서 착순에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힘이 차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아베 기수가 뭐 전개상의 이점을 10분 살려내면서 1200m 거리에서 뭐 선입권 최적의 전개를 해준다면은 첫 입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의 아베크 뚜아. 네. 불호를 전공하셨어요? 우리 저 나대찬 위원이. 그래서 뭐 아주 불호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으니까 또 게다가 너와 함께라는 또 좋은 뜻이 있네요. 네. 네. 5천만 원짜리 물건이 새끼고 또 국사군 웰컴빅한가요? 병합을 할 때 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희무영 의원. 자, 이런 부진마 그리고 시내 마필들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주에서는 선행가는 마필들이 사고를 많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정말 유현명 기수의 정말 이 어설픈 말머리죠. 이거는 뭐 유현명 기수 폄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개 실패였다. 4번에 비구퍼인데요. 자, 구민성 기수가 최근에 그 입상의 그 패턴을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조교하고 남한테 뺏기니까 이 화풀이를 꼭 복병마 가지고 때립니다. 지금 에어라인도 그렇고 부산에 가서 다들 관리사가 만져놨던 거를 유현명 기수가, 구민성 기수가 때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비구퍼. 자, 이 6번의 비주얼 퀸이 주행검사 모습이 참 좋아요. 일단 이 고개 쓰는 것도 그렇고 조교 때도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인기마로 이제 아무래도 이 비주얼 퀸이 데뷔전이지만 팔릴 겁니다. 이 가운데서 4번의 비구퍼가 그래도 뛰었던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 않겠느냐. 구민성 기수의 최근의 그 한풀이 또 이번 주도 이어진다라면은 4번의 비구퍼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페이스가 원체 빨랐어요. 대제빛이 끌고 가는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퍼졌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오바를 하지 않고도 네.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다면은 비구포 쪽에서 역시 앞선을 장악하면서 경주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더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론 언급을 해줬는데 비주얼이 되는 말이 한 마리 나왔네. 비주얼 퀸. 요즘 뭐 그 방송 보면은 비주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으로들, 예? 네. 그 노래들도 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비주얼이 또 되면서 실력까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네.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뭐 손두권 나서 채찍을 댔습니다만 제가 볼 때 편성 자체는 해볼 만한 경주를 만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마입니다만 비주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4경주는 당근어천진의 승부경주예요. 1400 국내산 4군 마필 12회 접전구도인데 뭐 되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맨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 당근어천진이 승부경주를 가져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연이 있고 복귀가 떠서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말이 나올 때 승부를 들어가고 인기마 접전구도에서 하나를 날릴 수 있을 때 또 내지는 한두 마리를 제거할 수 있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4경주. 인기마 꺾을 말 준비되어 있으니까 메인 승부 들어가서 제대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는 당근어천지 오전장 첫 승부 카드를 띄우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이어지는 경주는 오늘 대타로 기용된 그것도 핀치터로 기용된 우리 이무영 위원이 필살기를 한번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좀 전의 전쟁을 도와줘야 돼요. 출사표를 한번 던져봐요. 예, 일단 4경주 때 우리 당근어천진님 최근에 또 워낙 또 불같은 이 3유세를 타고 계셔서 스타트를 잘 끌어내시면 또 이모형이 또 책임감이 무거울 텐데 자, 대타로 나온 만큼 우리 쩌네전쟁 팬 여러분들 이모형이 5경주 때 정말 최근에 또 부산은 또 저 역시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후반부 10경주는 또 우리 나대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 3개가 다 적중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좀 이 중간에서 이 중체적인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오경주 때 제가 정말 직전에 너무너무 실수했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기를 보니까 이거는 왔겠다라고 했는데 편성 이왕이면 좀 강한 편성을 좀 만나기를 바랬는데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거 배당을 한번 때렸을 때 우리 팬 여러분들 돈도 되고 또 최근 임영웅도 이 막권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오경주 대타로 투입되는 쩌레전쟁에서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메인 승부 한번 오경주 때 딱 중간이니까 여러분께 좋은 승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경주 우리 저 이무용연의 메인 승부 경주 좀 청취를 해주시고 그 청취를 할 때 일요일 날 뭐 자신 있는 경주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적중을 하면은 일요일 날 중계 경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적중 안 되면 이럴 건 듣지 마세요. 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잘 해서 달고 가세요. 예. 적중 꼭 하시고. 예. 4경주 당근, 5경주 이무영. 연달아 이어지는 승부 경주들입니다. 자, 요즘은 팬 여러분들도 상당히 사이즈가 높아지셔서 대충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 예상가들은 길을 못 펴요, 사실. 그만큼 팬 여러분들의 사이즈만큼 예상가들의 사이즈들도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가의 그 자질 및 앞으로 예상가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중반부 넘어가고 있는데 6경주 1600 국내산 4군마필 11두의 접전구도. 자, 나대찬 위원님. 6경주는 1번 골든드리머 개인적으로는 입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이 있고요. 김동영이가 1번 게이트만 들어가면 환장을 하더라고요. 선행, 선입, 추입, 각지를 가리지 않고 입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6쪽 김재선 마방의 승부카드죠. 김동영 기수. 1번 골든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서인석 기수에서 김동영 기수로 전격 교체를 하면서 이번에는 강력한 승부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고요. 전개상의 이점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의 8번 부기우기가 뭐 선행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코스 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또 김동현 기수의 주특기가 앞에 붙이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1번 골든드리머가 최근 서인석 기수 한 장으로 맨 경주 착승권에서 맴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의 호기를 만났고 뭐 김동현 기수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1번 골든드리머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무영 위원. 예, 6경주는 3번의 인피니티 댄스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다들 뚫려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후착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인피니티 댄스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이 정말 의심의 게임입니다. 의심을 하지 않으면 꼭 이제 당하면 이제 뒤통수가 이제 아프죠. 자, 저기는 이번 주 우리 쩌레전쟁 팬 여러분께 선물을 제가 드린다라면은 최규준 기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부기우기. 최근에 최규준 기수가 한 4주 동안 정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인기마들 정말 많이 탔는데 노벨 폭풍 고작 2착. 나머지 인기마들은 열심히 밀어보나 또 승부가 안 되는 모습. 최규준 기수 그래도 부산에서 이 탑 기수 중에 한 기수입니다. 본인도 지금 절치부심 열심히 준비할 텐데요. 19조 마방의 이 부기우기가 이번 경주 저는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행 가면 더 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놈은 제가 메인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하고 들어왔는데 물론 적중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 공백이 있었던 말을 제가 축으로 놓고 갔던 이유는 센 말이다. 그리고 주행검사 때부터 워낙 19주는 먹이는 거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입상을 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제가 잘랐죠. 근데 이번에는 놓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규준 기수가 이번 주만큼 열심히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부기우기조차도 조규가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좋네요. 자세한 설명을 팬 여러분들께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방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잘못했고, 이번에는 제가 아꼈지만 19조는 그 조교시킨 기수한테 모든 걸 이름을 합니다. 조교사가 열심히 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배합이 잘 되면은 앞으로도 많이 의다 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기회 박탈되는 거예요. 지난번 1600 한번 타봤고, 이번에 본인이 조교하고 또 지금 열심히 타려고 또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열심히 탈 거라고 판단되고요. 자, 지난번 경주 때 웨스트윈드는 이게 이제 김태경 기수의 300승을 우리 나대찬 위원이 정확히 간판한 그런 경주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동철 기수의 54면은 뭐 왠지 휠은 안 와. 예? 왜냐면 웰컴 비카가 또 발빠른 말이고, 예? 안쪽에 또 같은 짓말 또 조성곤. 예, 그리고 또 이게
웰컴 미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앞에 한번 나가봤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나갈 가능성도 있고 외려 아까 얘기했지만 웨스트윈드보다는 두통 행복적이자는 승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거리가 짧아서 아쉬웠는데 1600이면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기우기 쪽에 좀 점수를 좀 두는 편인데 이무영 위원이 해설을 좀 잘 해줬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들을 말씀한 겁니다. 자, 7경주 거리 1400m 국내산 상군 마필 8대 접전 구도. 참 이게 알파 명장 처리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네요. 네. 왜냐면은 2월 19일 날 앞에 나가서 거의 쓰러지면서 15초 이후로 2착을 한 말이 지난번에는 1500 대차로 그냥 갖다 꽂아 버렸으니 이거를 참 답답한 노릇인데 우선 나대참 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6번 알파 명장에 대한 걸 어떻게 봐요? 저는 세게 보질 않아요. 제가 뭐 그 알파 명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2월 19일 날 1200m 가서 쓰러졌어요. 거진. 지난번 1500m에서는 대차로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1500m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선행마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리거든요. 거기에 그 최근 그날이 이제 극단적인 선행주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4번 승리의 깃발 암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는 승리의 깃발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이번 경주 1400m 자칫 두 마필이 경합을 한다면은 무너질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함부로 자르기는 쉽지 않고 왜냐면 선행을 편하게 나왔을 때 돌 수 있는 빵수도 열려 있고 근데 이제 놓고 배팅을 할 때는 안정적인 놈을 놓고 돈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50대 50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60, 70%가 될 수 있는 걸 놓고 해야 돼요. 비록 2착이 되더라도 배팅은. 그래서 알파 명장을 그런 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무영 님 좀 세게 보는 말 있나요? 뭐 훈련 때 좋게 본 말이라든지 뭐. 네, 저는 일단 뭐 알파 명장도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대 50의 말이라면 역시 이럴 때 차라리 배당을 한번 노리는 것도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또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더라도 손해를 크게 못 보는 말. 저는 3번의 원코리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최규준이라는 제가 이번 주는 최규준을 좀 많이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코리아는 최규준 기수하고는 뭐 이미 좋은 호흡으로 뭐 대찬돌이도 꺾어봤고 우리 나찬이 형이 계셔서 말씀 좀 그렇지만 그 놈도 이겨봤고 선이 따라가서도 좋은 순발력까지 끌어내주는 이런 말인데 자 이번에 경부대로하고 병합을 붙입니다. 내 측에서 외곽인 경부대로인데 상당히 근성있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강한 추진 속에서 그 말하고 대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뒤직선 가면 적겠죠. 제가 동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뭐 부산 뭐 직접 가서 봤다 이런 거짓말을 드릴 수 없는 거고요. 뒤직선에서는 경부대로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적인 근성을 보여줬다는 것도 좋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원코리아 좋은 조건이다. 저는 알파 명장이 쓰러졌을 때는 원코리아의 선입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는 성실체강 쪽에 좀 휠이 오는데 왜냐면 어차피 지금 원코리아 얘기 나왔으면 원코리아를 이긴 성실체강은 당연히 예. 예, 36초 때예요 마지막이. 근데 어때요 1번은? 저도 예. 1을 성실체강과 3번 원코리아의 뭐 추입싸움이 상당히 볼만한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실체강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부담 용량이 2개가 늘어난 단점이 있어요. 3번 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난번엔 전혀 의지 없이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코리아란 마필은 저하고 상당히 사대가 맞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원래 데뷔 초에는 내 측으로 심하게 기대는 악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가 막힌다든지 뭐 전개가 꼬이면은 능력발휘가 전혀 안 됐던 마필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행기가 사라지면서 승부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전개에 따라서 입상의 명암이 판가름이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무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찬돌이 꺾고 대가리 치면서 배당을 냈던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1번 성실 최강이 지난번에 3번 원코리아를 제꼈기 때문에 거기에 김영근 기수의 1번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배당의 영향가가 있는 3번 원코리아 쪽으로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두 분이 다 원코리아다는 얘기죠. 예. 저는 1번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안정적인 마필을 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승리 깃발도 1400원 제가 볼 때 검증 받아야 돼. 아무리 정웅이라도 4하고 6에 부딪히는 질주습성이 이번 경주에 답을 해답을 낼 겁니다. 그래서
속심 있는 말들을 공략하는 레이스 7경주가 되겠고요. 자, 8경주 거리 1600 혼합 3군 마필 8두의 접전 구도. 자, 이거는 뭐 지금 명소동자 퍼펙트 채광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 예, 게다가 또 이제 서든 앤 노든 뭐 이렇게 애들 팔릴 그런 태세인데 나대찬 위원 네. 제일 세게 보는 말 있다면 제가 3월 23일 날 서든 앤 노든이 출전했던 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는 안 된다 약하게 봐가지고 자르면서 루나 스파이크 놓고 적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정웅이가 경주가 끝난 다음에 재결을 불러왔어요. 왜 불려갔겠어요? 열심히 뭐 안타테 불러왔는데 그 당시에 말이 질질 끌려갖고 앞이 뛸라 하는데 붙들고만 늘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서동현 노동원이 이번에는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정동철 다른 수습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거기 안쪽 게이트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1600m 뭐 거리는 늘어났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서 정동철이가 초반 선두권 장악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번 서던 앤 노던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용 의원, 저는 6번의 퍼펙트 최강이 좀 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순군전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 퍼펙트 최강은 김영민 기수가 직전 경주 이 폭발적인 추입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일단 점수가 있는데. 조성문이하고 김영민이는 기승수 차이가 제가 보기엔 한 치수 이상이 납니다. 근데 거리가 1600으로 늘어버렸으니까 조성문 기수 부담없이 또 추입하기 좋죠. 상대도 뭐 강한 애들이 없고 선행마도 보니까 뭐 명소동자 이 정도고 그럼 충분히 쫓아가서 한 발을 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교까지 갈았습니다. 그러면 이 퍼펙트 최강 야 양기선 마방이 지금 김영근이하고 조성문만 태우고 있어요. 근데 이성재도 가끔 타지만 근데 영근이는 입상을 많이 시켜내는데 성곤이가 입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답답할 겁니다. 본인도 이거 조바심 날 텐데 열심히 타겠죠. 기승정지 지난주 기승정지 때문에 또 본인도 마음이 아플 텐데 6번의 퍼펙트 최강 최상의 모습 이 정도의 편성이면 추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명소동자 따당 찍고 퍼펙트 최강 지난번에 또 머리 치고 해서 두 마리가 지금 다 올라오고 승군전을 맡고 있는데 승군한 두 마리의 마필이 부딪히면서 손잡고 들어올 호락호락한 경주는 부산에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보더라도 저희는 저희 방송에서는 이 저배당 마권일 때는 사실 배팅 액수를 좀 줄이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경마는 저배당의 해답이 절대 없어요. 저도 25년 가까이를 경마장에서 이제 산증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게 금세 경마에서 올인되고 망하시는 분들 보면 저배당에 그냥 환장해서 그냥 배팅하시는 분들, 그것도 뭐, 먹을 배당이 아니고, 뭐, 쩐 배당, 두 배, 뭐, 세 배 밑에 그냥 계속 환장을 박아요, 그냥. 그거 박듯이 고배당 박아보세요.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배팅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배당일 때 마음이 안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돈 내고 돈 먹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은, 모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배당 싸움이 아니라 내가 산 마권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죠. 배당에 사, 고배당에 사냐 저배당에 사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네, 고배당에 네. 배팅을 자꾸 하실 때 저배당에 하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 그 말, 빨리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든에드노하고 같이 되었던 마필이죠. 포천지 달링 이건 제가 관리만인데 계속 좀 뭔가 좀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5번, 6번이 아니라면은 대한 마권들이 쓰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9경주 1400 국내산 2군 8두. 아까 제가 오전에 1경주인가 2경주 말씀을 드릴 때 김영관 마방의 이 김평관 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뭐 대가 있는 마주 같아요. 게다가 또 그런 조교사를 만나고 그래서 쉼 없이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동투자 거리 1400 만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세영 기수의 안장에 부중이 2kg 늘었다 하더라도 그냥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2번에 대해서 하자는 안 잡겠고요. 두 위원님한테 한 마리씩 물어보는 걸로 구경주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대찬 위원님. 저는 5번 이너프 트윈입니다. 그 지난번에 경주에서 마방에서 천지호령이라는 마필과 함께 출전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예상을 할 때였었는데 네.
이너투크윈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열심히 해서 마방에서 강력한 승부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집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부산 경마장 분위기에서 떠돌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너투크윈을 예시장에서 봤는데 상태가 개판이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말로 용군이가 승부가 될까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열심히 타더라고요. 상당히 전개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착승권에 들어가면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근 교수가 직접 조교를 전담을 하면서 수영 조교도 시켰고 뭐 두 바퀴씩 돌리면서 강운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 착승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동투자라는 강자를 만나서 승부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강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붙여먹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현장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면 5번 이너프트윈은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2착승권에 걸려있는 걸 어떻게 하나. 2착승권에 있는 걸 아직 머리 승부까지 가고 동투자가 1착승권에 걸려서 그렇게 할지. 근데 이게 원체 센 기가 센 마주기 때문에 마방도 그렇고. 혜미용이요. 예, 구경준을 따면 동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욕먹을 것 같고요. 이놈의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4번의 코리아 캡틴입니다. 19조에 있다가 이제는 마방을 이적을 하고, 최근에 부진합니다. 하지만은, 이 마필이 매니퓨얼 리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참 싸게 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싸게 싼 맛에 역시 비지떡인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은, 이 코리아 캡틴은 직전 경주 빠른 순발력도 보여줬고,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걸음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근만 기수가 그렇다 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고 동투자라는 놈이 모든 앞선을 정리해 줄 겁니다. 뭐 선행도 가겠죠. 자, 외곽에 뭐 마이더스 톤도 있고, 지피지기가 있겠지만 동투자의 문세영이면은 정리를 해주면 선입으로 쫓아오는 놈 중에 이너프트윈하고 코리아 캡틴이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예전 사이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4번의 코리아 캡틴이 박근만의 또 좋은 승부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큰 재미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김영관 마방에서 마이더스 손을 한 집에서 또 갖고 나왔어요. 참 유일하게 지금 1번, 4번, 7번, 6번이 뭐 안 되는 말이니까 승부 착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좀 그렇고, 근데 먹을 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경주 때문에 당일날 마필 컨디션 맞아 잘 체크를 하셔서, 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경주는 나대찬 위원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출사표 들어보고 제주경마로 이제 가야 되니까 10경주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경주는 늘 긴장이 되고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상가들이 꼭 맞춰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상당한데, 자, 10경주는 제가 강축으로 인정하는 마필을 소개를 드릴게요. 뭐 인기 마필입니다만 13번 시크릿 위스퍼입니다. 지난번에 로얄 인브레이스가 51km였나요? 감량을 받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1400m에서 자력으로 때려잡았던 마필입니다. 로얄 인브레이스가 지지난주에 서울 올라와서 뚝선배를 제패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 편성에서 13번 시크릿 리퍼 끝번 신청을 했는데 또 끝번을 받았어요. 뭐 능력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으로는 진짜 난타전입니다. 여러 마필들이 다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리고 마치는 두 방의 막권으로 공략을 하면서 금요경마 승리의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토요경마 배팅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919 핸디캡 13번 시크릿 위스퍼를 놓고 때려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경주 당근, 그 다음에 5경주 이무영, 마지막 10경주 나대찬으로 이어지는 승부경주들 꼭 적중이 될 것 같고요. 또 대기 위해서 현장 체크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주 중계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채널 고정이라고 할까요? 채널이 뭐 여러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코리아 레이스에 이 채널로 고정해 주시면 제주 중계경주가 해설이 됩니다. 자, 4월 6일 금요일 제주 중계경주하고 그 다음에 4월 7일 토요일 제주 중계경주 전해드린 UCC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이한 게 토요일 날 경주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제주 중계경주. 그래서 제주 경주가 금요일 날 3개, 토요일 날 3개 이렇게 승부로 진행되고요. 요즘 저희 전해전쟁 UCC에서
또 가장 또 관심 대상이 제주 UCC예요. 지난주도 뭐 싹쓸이로 그냥 지난주 할 것 없이 요즘 뭐 저희가 설명하는 대로 거의 다 꽂히고 있습니다. 배당판이 움직여요. 네, 배당판이 움직여요 사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제주 경마 기수들이 지금 계속 옷을 벗어나가고 있는데 정성훈 기수부터 시작해서 허회창 이제는 뭐 주전인 박훈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제주에 있는 조폭 조직폭력배들하고 연관이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서산의 서산지청 대전 서산지청에서 그 충장 오비판과하고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뭐 아직 사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제주 경마가 안 가구가 많았어요. 가구 안 가구가. 그게 이번 경주에 뿌리 좀 뽑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싹 개선이 돼서 투명하게 그래야 중계 경주들도 매출이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아니고 경마 팬들이 분석을 하고 전개 조교 능력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야 매출액이 늘지 어떻게 그냥 가구 안 가구에서 한쪽으로 돈을 몰아주고 경마 팬들을 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주 기수들 많이 옷 벗을 거다라고 벌써 몇 달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대찬 위원하고 그때 15일씩 막 정지 먹고 이럴 때 미리 예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 몇 명이 다 달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 되든 간에 달려가든 안 달려가든 간에 적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대찬 위원이 토요일 날 7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당근호 찬이 토요일 날 5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요. 이무용 위원님은 들어올 말을 한 마리씩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5경주 금요일 5경주 1000m 이게 오랜만에 4등급 마필들 접전 구도를 펼쳐 주네요. 왜냐면은 이 4등급 마필들이 없었어요. 정신 좀 차리려고 그러나 봐. 왜냐면은 매번 보면은 거의 1등급 2등급에서 가구 안 가구를 빼주고 빼놓고를 반복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4등급 마필들까지도 껴주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정신들이 좀 차려지려고 같아요. 자, 나대찬 위원님 먼저 오경주. 저는 9번 송악티존입니다. 박훈 기수가 지난번에 잡아 뺐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그전 두 번의 경주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면서 모두 2차 깁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외곽으로 밀리면서 스타트는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박훈이가 안쪽에 있는 마필 눈치 살살 보면서 후미로 빠졌고요. 막판에 순위가 결정나자 치고 올라오는데 걸음이 나왔습니다. 선행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 선행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권 따라가다가 중반 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3착승군에 김경원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외곽입니다만은 뭐 김경원 기수가 열심히 타겠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두 번 송악지존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지존. 지금 박훈 기수가 그동안 인기마로 탄 거를 제가 다 복기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안 갔는지를. 인기 2위면 그냥 안 가고 1, 3위 들어오고 인기 1위면 안 가고 2, 3위 들어오고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찍어 먹기만 하면 돼 그냥. 그렇지. 빼고서. 그런 놈이 있었나 진짜. 답답하게. 근데 요즘 많이 들어와서 난 열심히 잘 타는 자로서 자기 갈 거 알고 그냥. 그거는 이제 인기 3위 탔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때 인기 1위보다는. 아 우라통이 치미는데 뭐 저희도 그런 걸 알고서 맞췄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이무용 위원. 예, 뭐 제주 중계에서 뭐 박훈 기수가 뉴스를 보니까 이 경마 팬들의 고름 짜서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 야, 우리 팬들은 복수해서 외제차를 사셔야 되겠죠. 중계 5라운드는 저는 이번에 미래의 쌀이라는 말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000m 첫 출전이지만은 이 말 자체가 걸음이 한번 터지면은 제주가 특히 그래요. 이 부담 중량 뭐 60달고 70달고도 들어오는 게 제주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버티는 게 제주고 제주는 참 특이합니다. 그만큼 또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우리끼리 또 얘기하지만은 이번에 미래의 쌀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1000m가 첫 출전이라도 마방해서 그만큼 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겠느냐. 직전의 모습 보니까 앞으로 많이 뛸 녀석이다. 저는 이번에 미래의 쌀을 저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래의 햇살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을 찾아보니까 1번 신인일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송학지전도 선에 나설 수 있고, 그다음에 7번 삼다명품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전력들인데, 일단 또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려놓은 말들이 지금 상승소녀하고 삼다명품이 인기 1위로 팔렸던 말들이에요. 두 마리가. 두 마리 공이. 예, 근데 역시 문성호겠죠? 아무래도 제주의 키를 잡고 있는 기수라면은. 그래서 저는 3번 상승소녀에 대해서 피력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재웅이가 기승을 하고 말머리가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충분히 문성호 기수라면 능력을 또 뽑아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제주 7경주 1400원 나대찬 위원회 메인 승부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졌죠, 허 의원님한테. 뭐 지고 이기고 아니,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뭐 아니, 우리가... 비겼으면 좋겠어, 나는. 둘 다 메인 승부 다 같이 맞춰서. 네, 저는 실패를 했고, 이제 허 의원님이 성공을 하셨는데, 요번 주에는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7경주에 들어왔던 말이 아마 능소하란 마필일 거예요. 1400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거품을 문다는 표현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대끼리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번 경주 능소와 같은 마필이 1번 비밀정원이죠. 제가 지난번에 상당한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기승기수 권진영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면서 바닥을 쳤어요. 그 당시 이제 선행을 갔는데 페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빠르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제어를 하면서 나머지 마필들에게 선행을 내주고 다시 따라가면서 생쇼를 하면서 바닥을 쳐놨는데, 기본적인 선두력은 탁월한 마필이고 1400m 1번 게이트에서 초반 유리한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문제는 3번 승승무적이란 마필이 초반 순발력은 엄청나게 빨라요. 어쩔 수 없이 1번 비밀정원과 3번 승승무적이 초반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번 비밀정원이 요즘 권진영 기수가 곧잘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저는 능소화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1번 비밀정원이 인기를 모은다면 철저하게 배팅권에서 배제를 하면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노림수를 두면서 자, 금요일 제주중계 7경주 맨승부 경주는 당차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네. 갑자기 살이 들리네요. 그래요. 지난번 3월 16일날 경주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 다음날 3월 17일 안개가 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버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지푸레지가 죽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승승무적하고의 부딪히는 그 초반 싸움이라면은 뭔가 좀 나대찬 위원이 대책을 만들어 놓겠죠. 뭐 한 경주 한 주 틀렸다고 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 연관 한 수율 1위에 1위. 나대찬 위원은 그만큼 많이 맞힌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대찬 위원이 또 제주 경마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그래요. 아, 좋아하잖아요. 뭐. 아, 난 서울에서 조교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제주도로 자꾸 쫓아보내려고 그래요. 제주도 못 받는 사람 있어요? 못 받는 사람 있다고. 그것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다 받아줘야 돼요. 자, 구경주 천메다 1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뭐 얘기해 볼래요? 한 마리? 제주도 저도 뭐 우리 나태현 위원님께서는 워낙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때로는 또 경마장에서 묻는 전문가들도 보고 저도 가끔씩 이제 좀 어려울 때는 묻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뭐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또 복귀로 하고 또 이제 정보하는 정보도 들어보지만 이번 구경주에 때 사실 이 8번 사이종 같은 경우는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이 진로가 안 막혔으면 사실 얘는 대충 탔어요. 사실 말을 처음부터 뭐 야 안 가는구나 사이전 인기 만들어 안 가는구나 저렇게 말을 타면 참 박훈 기수도 그렇고 정성훈도 그렇고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저렇게 타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4코너 결승전 50m 남겨놓고 말이 날라오는데요. 그게 진로가 안 막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이전이 왔습니다. 그 정도의 탄력을 지니고 있는 놈이 오히려 외곽이 좋아요. 얘는 발주가 막 시원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무빙을 뜰 수 있는 외곽 게이트가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의 사이존 안득수 기수 아닙니까? 최근에 또 잘해요. 말 잘 타고 있습니다. 8번의 사이존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송에 저희가 지난주에 여걸 명장을 강력하게 나대천이라고 저도 대가리를 놓으면서 네. 되는 말은 딱 세 말이다. 2번 백록장원, 1번 사이존, 9번 헌마공신까지 정확히 세 마리를 말씀드렸는데 9가 진로 방해를 했어요. 예. 방해 안 했어도 탄력으로는 벌써 오는 탄력이었는데 뭐 강착 사유가 되니까 강착이 된 거고 저희가 방송을 아예 4마리 정확히 4복승시까지도 마치
있다고 그러면 그냥 마친 경주가 됩니다. 이게 그 경주가. 자, 나대천이는 경주. 자, 제레마 1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사위전, 걸사비, 백록장원. 요번에는 여걸명장이 안 나왔죠. 맨날 금화필, 금화필이 똑같은 판때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때기를 한 번쯤은 걷어치우고 깰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바로 10번 전국비행입니다. 전국비행이란 마필은 예전에 김영수 기수가 장난질을 치다가 기승정지를 먹었던 마필이에요. 지금 1군 승군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전에서 꾸준히 앞다 뒤를, 앞과 뒤를 점검을 하면서 승부타임을 쪼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 2월 3일, 2월 17일 경주에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는 2번 백록장원과 대등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거기에 2월 17일 경주에서는 백록장원을 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중 이점도 있고요. 이번 경주 박정민이가 뭐 외곽입니다만은 자신있게 쫄지 않고요. 제대로 한번 승부를 봐준다면은 이번 경주 10번 전국비행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고배당 마필로 꼭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31일에 방송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걸사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 전 3월 17일날 안개 속에서 안개가 자욱한데 선행을 나서서 잡혔어요. 그럼 이미 뽀록이 다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운 거예요. 이번에 일본 게이트에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럼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즘 저희가 뭐 얘기만 하면 이 사실 제주 경마가 좀 저희 때문에 아닌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저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반신반의예요. 아. 그래서 백록장원이 세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난번에 뭐 착순 변경으로 인해서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말이에요. 백록장원은 그래서 인기 마필 접전구대 10번 전국비행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그 경주를 풀도록 하겠고요. 자, 4월 7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 1경주 900m 핸디캡 2등급 마필들 접전구대입니다. 저는 이무영 위원 먼저. 예, 1라운드 이제 제주가 한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내용도 들어야 되고 우리 아임 우리 또 나대찬 위원님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제주에 대해서 우리 대찬 위원님께서도 또 제주 또 한때 또 계셨잖아 제주에. 네 있었어요. 예, 상당히 오래전 일이지만 이 두 분께 제가 또 질문도 들어가면서 또 저도 우리 팬들을 또 지켜야 되니까 많이 준비를 하겠는데 10번의 고들배가 뭐 앞으로 좀 많이 뛰겠고 또 제 직전 모습 보니까 이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일단 외곽이라는 그 불리함만 극복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저 직전 경주도 사실 워낙 말 자체가 이제 뛰는 것도 그렇고 다른 말하고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10번에 고들배 뭐 중계 1라운드 우리 또 제주 중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주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고들배와 함께 또 멋지게 한번 좋은 승부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딱 60kg 받은 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예. 복승률 세 번 뛰어서 100%. 예? 승률 100%죠. 많이 뛰겠더라고요. 아, 나대천이는? 저는 7번 무등등입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의 히어로는 단연 한영민 기수였을 겁니다. 예. 이태영 마방. 예. 금요일, 토요일 뭐 다섯 개 경주를 싹쓸이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수예요. 저한테 기쁨을 주었던 기수. 제 작년에 560배 주력 맞췄을 때 주인공이 바로 한영민 기수였거든요. 무등등이란 마필은 전형적인 바닥 추임마, 맨땅에서 올라오는 바닥 추임마필입니다만은 최근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뒤에서 안 올라오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10번 코들베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의지 자체가 결여가 된다면 자빠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산, 제주도 기수들이 잡혀가면서 분위기도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고 모두 다 열심히 타야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영민이는 요즘은 완전히 미들맨으로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코들베가 앞선을 정리해준다면 뭐 휘파람을 불면서 널널하게 이번에도 출입에 성공을 하면서 뭐 최저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깜빡이 배당을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들배는 지금 60을 받았기 때문에 세고 그 다음에 한영민이 기승한 무등등은 승부 지금 계속 때려주고 있는 그런 마방과 기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파라님의 이중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방 두두 출전한 길상선사가 좀 낫겠어요. 왜냐하면
기본 지금 900m 기록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 길상 선사고, 배성하 기수의 손을 떠나서 일단 김용훈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부중도 지금 고들배 다음에 지금 폭주전차하고 길상 선사가 55인데 비교적 안쪽 게이트고 기록이 좋다면 길상 선사를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이경주 1110m 1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경주는 나대찬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냥 불안한 인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해보세요. 9번 간드락입니다. 이거 허 의원님이 굉장히 아끼는 말로 네, 관리마예요. 관리말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최근 계속해서 선행 버티기에 성공을 하면서 1군 무대에서 뭐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이번에는 거리가 지난번 900m에서 달오름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거기 이번 경주는 거리가 대폭 늘어났어요. 거기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이번 경주 뭐 선행 자체는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 계속해서 승부를 때리면서 마필이 조금은 지칠 때도 됐고요. 거리 부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 용량도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9번 간드락이 선행 버티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9번 간드락은 이번 경주 위험한 인기만 필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거지 뭐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빼는 건 아니죠. 저는 간드락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네. 자. 얘기하세요. 한 마리. 간드락을 위험한 인기마니까 저는 뭐 인기만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1번에 다루름입니다. 순발력이 좋아요. 일단은 이 간드락이 물론 선두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은 제주 경마가 일단 1번 게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승분전에 올랐던 거 예전에 전설시라 같은 경우도 바로 1군 무대에서 선행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고 쏴버리는데 이 제주의 1번 게이트 순발력 있는 말들 일단 어떤 조건을 놓고 보더라도 유리합니다. 1번에 다루름도 최근에 또 믿을만한 기수고 또 원게이트 이점에 편성이 좀 쉽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 다루름도 최근에 이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의 다루름이 뭐 굳이 뭐 제주 우리 팬 여러분들 또 인기말을 말씀드려 좀 아쉽긴 하지만은 좀 뭐 축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의 다루름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빡세요. 이 나대찬 위원이 지금 간드락을 좀 약하게 본다는 이유도 이거에 지금 부중으로 볼 때도 간드락이 사실 서열 3위권밖에 안 되거든. 황해명산이 70이고 네. 영상신호가 65 그다음에 간드락이 59이기 때문에 일단 캐퍼들이 볼 때도 뭐 높게 보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네. 이 황해명산 같은 경우도 지금 70을 달고 대가리를 한 번을 못 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작전마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시원한 말머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잘랐었어요. 3월 30일 날 경주 때. 영상신호 잘랐었잖아요. 심우상 놓고 잘랐는데, 보란듯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1110m인데. 65에 동일 부중을 달고 지금 빨리 출전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잡아 빼려고 빨리 출전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살아난 걸음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7번 영상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오경주는 이 당근호천진에 승부경주예요. 제가 지난주 아까 나대찬 의원이 잠깐 칭찬을 해줬는데 이번주는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요. 네. 지난주는 제가 사실 노리고 이를 물고 노리고 있던 말이라고 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틀 막건을 적중해드렸는데 이번주도 이번 오경주도 그에 버금가는 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키포인트로 놓고 승부로 배당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지난주 이 여세를 한번 몰아가서 적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대찬 위원은 금요일날 제주 7경주, 그 다음에 당근호찬지는 토요일 5경주 이렇게 네,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마장 해설위원 하시다가 네. 또 999TV가 아니죠. 고배당 네, 네, UCC 총정리 하시다가 전의 전쟁까지 오셨는데 감회가 어때요? 한 말씀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일단 저도 사실 이제 주가 돼서 방송을 해본 기억이 없이 좀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좀 떠돌아다니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뭐 KRA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돼서 방송 진행하지만 이렇게 UCC만큼은 저도 한번 주가 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가라는 것이
그런 숙명이 다르잖아요. 이제 팬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 틈 공백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또 절친한 형님들이고 제가 또 평소에 너무 존경하시고 예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 프라이드만큼도 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 제가 또 만드는 그 방송에서도 이 고배장 총정리의 그런 기운 우리 쩌레전쟁에 특히 많은 팬들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 실어주셔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만 하고 열심히 하면 요즘 팬들은 다 가요. 그러니까 예. 화이팅 하시고 우리 나대찬 의원이 지금 이제 금요일 방송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랑. 근데 이제 서울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어요. 예, 건빛에 있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예. 그런가요? 아직 예. 뭐 궁금하시면 이제 조만간 방송이 나올 거니까 보시면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예. 예. 일단 금요일은 전의 전쟁에 뭐 묻을 거예요, 몸을? 아, 그럼요. 예. 계속 아, 묻을 겁니까? 나는 예. 한번 찍으면은 금요일 안 바뀌죠?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는 이제 여기 묻겠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또 제대로 한번 또 연구를 하려고 또 가니까 그 방송들도 많이 팬 여러분들이 화이팅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부산 중계 경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